경상북도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중부권 예선이 12일 구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부권 예선에는 구미, 김천, 경산, 성주시와 고령, 청도, 칠곡, 군위군 지역 초등학생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고 풀고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교육을 바르게 받는 훌륭한 어린이라는 것을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실천하시고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생활안전과 학교생활, 공공시설 등에서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퀴즈를 풀었습니다. 중부권 예선 대상에는 구미 원남초등학교 정용준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금상에는 김천 금능초 이승엽 학생, 은상에는 구미 옥계초 우창민 학생이 수상했으며 동상에는 각각 성주 봉소초 김승민 학생, 구미 도봉초 고성민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40명이 되기까지 문제를 푼 학생들은 연말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쁘고 다시 한번 더 나온다면 그땐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중왕전 나가서도 대상 탈게요. 연습할 때 많이 어렸는데 이제 와서 많이 애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대상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중왕전에서도 꼭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독서 선생님이 나가보라 해서 나가봤는데 은상 타서 기쁘고 왕중왕전 나가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할게요. 원래 목표가 대상이나 그런데 동상 타서 너무 아깝고 다음 왕중왕전 가서는 꼭 대상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가져서 좋고 상 탈 줄 몰랐는데 타서 기뻐요. 왕중왕전 가서도 좋은 성적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마지막 예선전인 북부권 예선은 다음 달 3일 안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